인사정국에서 여야 대치로 멈춰섰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재개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다음 달 부르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추경은 여야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막진 않았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야3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은 진행하기로 한 발 물러난 겁니다. 청문회는 국민이 국회에 드러나가면 야당에 부여한 책무이지 않습니까? 대신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달 업무 보고 때 자연스럽게 부르잔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업무 보고 차 부를 수 있죠. 여야 사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재개, 조국 수석 출석과 함께 정부조직법 심의 착수에도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은 여야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심사조차 할 수 없단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강경합니다. 추경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 내용도 지금 적합하지가 않아서. 민주당은 심사는 할 수 있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받아 다음 주 중 추경 심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